최근길 시사 프로그램의 완결판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먼저 국제 뉴스룸부터 연결해서 국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국제부 박근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국제부입니다. 네, 자,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노후 네네. 파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예예. 정부의 주택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인구 4명 가운데 1명이 65살 이상입니다. 네. 일본에서는 노후 파산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일본 정부 조사에서 65살 이상 세대의 60% 정도가 생활이 힘들다고 답해 생활에 얼음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 생활이 힘든 것은 월급쟁이가 살 수 있는 값싼 공공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 집세가 비싼 민간 임대주택이나 고가의 단독주택 등에 살해해 노후 대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택의 입주자는 전체 세대의 3%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자가 보유 비율은 60%대로 높습니다. 일본의 주택가격은 연 수입의 5배쯤으로 선진국 가운데 최고 수준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집세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저가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면 노후 파산의 위기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고령 사회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 네네. 노령층에 대한 주택 정책, 주택 문제 잘 좀 참고해야 될 사례로 보여집니다. 예,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일본을 20년 내지 25년 네. 이따라 후회하기 때문에 이런 노후 파산이 우리나라에서도 한 20년 내지 25년 네. 뒤쯤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네네. 다음 소식은 중국으로 가보죠. 이 네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문화대혁명의 찬양가들의 등장에 크게 분노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이달 초에 주최한 가요제에서 그동안 금기시되어온 문화대혁명의 찬양가들이 등장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시진핑 국가주석이 크게 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요제 관련자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배우의 정치적 음모가 있는지 등을 캐낼 계획입니다. 시 주석은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추종하고 문화대혁명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요구해온 좌파가 가요제를 통해 자신을 그들의 배우 지원 세력으로 이용하려 한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가요제에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을 찬양하는 노래 두 곡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이는 좌파들이 오는 16일에 문화대혁명 50주년을 앞두고 시 주석을 마오쩌둥과 동일 선상에 올려놓으려는 의도로 보였다는 관측이 제기됐고 우파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시 주석은 그동안 좌파와 우파 간의 애매한 중도 노선을 표방해왔습니다. 시 주석은 불필요한 논란을 촉발하지 않기 위해 정치국 회의에서 문화대혁명 50주년과 관련해 일체 기념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이거 참 시 주석이 문화혁명의 이제 희생자이기도 한데요. 네네.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에서 이게 좌파에 분노했다. 이게 좀 색다른 소식이군요. 예, 그 문화대혁명 시기 때 그 시 주석이 시골 산골이죠. 산골로 네. 7년 동안 내려가서 그런 그 시골 생활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네네. 미국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이 미국 시카고시 당국이 애완동물 네네. 배설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카고시 당국이 집마당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한 경우에도 무거운 벌금을 물리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장소는 물론 사유지에서 애완동물 배설물을 규정대로 치우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되는 사람에게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조례안이 시카고 시의회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는 쥐 개체수 증가를 막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이 법안의 발의 의원은 애완견 배설물은 쥐에게 최고의 먹이라며 마당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방치하는 건 쥐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법안에는 어떤 사유지에서도 집주인이나 대리인이 애완동물 배설물을 반드시 매일 치워야 하고 수거된 배설물은 용기에 담아 버려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카고시는 지난 1975년부터 공공장소나 골목길 등에 애완동물 배설물을 남겨두는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네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 박근표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미국 프로야구 말이죠. 이대호 선수가 제한된 기회 속에서도 제 몫을 다 해내고 있다. 이런 소식이죠? 네, 그 이대호 선수가 올해 2월에 그 시애틀 메리너스와 그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지만 그 시범 경기에서 실력을 입증해서 그 메이저리그에 합류했고요. 구단이 플래툰 시스템을 운영해서 주로 왼손 투수가 나올 때만 그 제한된 기회를 얻고 있는데 그런데도 타율 2할 7푼 7리 홈런 5개 9타점으로 그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그 이대호 선수가 그 백업 1루수를 넘어서 그 최근에 다소 부진한 주전 1루수 애덤 린드 선수까지 그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미국의 유력 매체가 조선의 4번 타자 이 이대호 선수를 집중 조명했다면서요. 네, 그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이 오늘 그 시애틀 팬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대호의 그 파란만장한 여정이란 제목으로 네. 그 이대호 선수의 야구 인생을 상세히 소개했는데요. 그 이 매체는 그 이대호는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프로 입단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면서 그 이대호는 할머니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렸고 그 할머니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 10년째 부산의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그 연탄 배달 봉사를 하고 있다고 그 전했고요. 그리고 이 매체는 그 이대호 선수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친구 추신수의 권유로 야구를 시작했고 그 롯데와 투수로 계약했지만 그 어깨 부상 후에 그 타자로 전향한 일 그리고 그 한국 최고 타자로 군림한 뒤에 일본으로 진출한 일 등을 그 상세히 전했습니다. 아유, 이런 뭐 인간 승리의 인생 스토리는 우리나라 팬들은 다 알고 있고 가슴 뭉클하지만 뭐 미국인이 들어도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 언론들도 그 스토리가 있는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네. 또 주목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대호 선수가 인터뷰를 통해서 또 진솔한 말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런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선 스토리가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대호 선수의 인터뷰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나요? 네, 먼저 이대호 선수는 그 친정팀 롯데의 연고지 부산은 시애틀처럼 항구 도시고 그 광안리에는 맨하탄 브릿지처럼 아름다운 다리가 있다고 소개했고요. 네. 그리고 이대호 선수가 그 난 베테랑 야구선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에 오면서 나는 과거는 모두 내렸다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메이저리그 진출 꿈이 이루어졌고 그 TV에서 보던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게 즐겁고 정말 야구를 즐기고 있다는 그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인터뷰도 마치군요. 네. 자, 그런 한편 국내 프로야구 이제 주말이 돼서 아주 뜨겁게 열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경기 진행 상황들 어떻습니까? 네, 오늘 6시 30분부터 프로야구 5경기가 시작됐는데요. 광주에서는 최하위 한화와 8위 기아가 맞붙고 있는데요. 그 한화 외국인 투수 로저스 선수가 그 첫 등판에서는 5실점으로 부진한 뒤에 오늘 두 번째로 등판을 했고요. 그 기아는 그 올해 불운을 겪으면서 아직 승리가 없는 양현종 선수를 선발 투수로 내세웠습니다. 고척에서는 선두 두산이 그 넥센을 상대로 다승 공동선두 니퍼트 선수를 선발로 기용했고요. 마산에서는 NC와 KT 그리고 잠실에서는 LG와 SK, 대구에서는 삼성과 롯데가 맞대결을 막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또 뭐 저녁 퇴근하시고 치맥 드시면서 야구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잉글랜드 프로축구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요. 유종의 미를 노리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일요일 밤 11시에 그 뉴캐슬과의 최종 38라운드 출격을 대기하는데요. 네. 그 손흥민 선수가 그 올 시즌에 그 이적료 400억 원에 토트넘으로 이적한 뒤에 그 시즌 중반까지는 그 다소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그 한 달 만에 출전한 지난 3일 첼시전에서 골을 터뜨렸고
또 8일 사우샘프턴전에서도 그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그 골 감각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는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데 시즌이 끝나가서 아쉽고 그 이번 경기에도 골을 넣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고요. 토트넘이 올 시즌에 19승 13무 5패 승점 70점으로 2위고요. 그 3위 아스널과의 승점 2점 차인데 그 손흥민 선수가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그 3경기 연속골과 2위 수성을 이끌지 주목됩니다. 아, 3경기 연속골 2위 수성 한번 기대를 해보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는데 시즌이 끝나가면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저 출전 기회를 안 줬던 거예요, 그동안? 아, 손흥민 선수 그 포지션 경쟁자에 또 라멜라와 뭐 델리알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올 시즌에 정말 유독 너무 잘해줘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다소 조금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팀도 지금 2위에 올라있고요.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그 토트넘에 이적하고 첫 시즌인데 각종 대회를 통틀어서 그 총 8골을 넣었거든요. 또 최근에 박지성 선수도 그 첫 시즌에 그 정도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내렸다는 평가를 내렸기 때문에 네. 또 올 시즌 뭐 유종의 미를 거두고요. 다음 시즌에 좀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하는 그렇죠. 뭐 전문가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군요. 자, 네. 국내 프로축구 내일 수원 더비가 열리죠? 네, 그 프로축구 수원 삼성과 2부 리그에서 습격한 수원 FC가 내일 오후 5시에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K리그 첫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그 프로축구의 지역 연고제가 뿌리 내린 1996년 이후에 그 1부 리그에서 그 한 도시를 연고로 한 그 두 팀이 경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네. 그래서 수원 FC의 조덕재 감독은 그 후반 막판에 드라마틱한 극장골을 넣어서 그 2대1로 이기겠다고 각오를 밝혔고 수원 삼성의 서정원 감독은 그 우리가 3대0으로 앞서다가 막판에 한 골 정도는 내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재치있게 맞받아쳤는데 그 내일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그 팬들의 기대가 큽니다. 네, 수원 대 수원 한번 지켜보죠.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의 만남, 가벼운 농담에 덕담도 주고받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된 걸로 전해졌는데요.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한 정의당 어떤 마음으로 지켜봤을지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청와대 회동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의당이요. 청와대로부터 아예 연락이 안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어떤 뭐 설명도 이유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뭐 교섭단체 3당을 만난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네. 이번 자리는 이제 이번 그 저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패배로 끝난 총선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자리인데 네.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위한 국회 내의 구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민심을 듣기 위해 만난다면 야당들을 두루 만나야지 왜 교섭단체를 만납니까? 네. 그러니까 정의당이 비록 작은 정당입니다마는 그래도 지난 총선에서 180만 명이 지지를 했는데 네. 네. 이 180만 지지자들은 배제하겠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섭섭함이 네. 있으시군요. 섭섭함이 아니라 잘못된 네. 아, 잘못됐다. 그 인식이죠. 예. 자, 협치의 대의 측면에서 어긋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협치는 교섭단체 큰 정당 간에 무슨 나눠먹기를 잘하는 게 협치가 아니고 네. 그동안 국회에서 소외된 목소리,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껴안는 것이 바로 협치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그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를 가장 그 경청하셔야 될 분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배제된 상태에서 뭐 90여 분의 이제 회동이 오늘 끝났고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심 대표님 오늘 회동 전반적으로 어떻게 지켜보셨나요? 글쎄 뭐 조금 전 보도를 보니까 그 청와대에서 6개 항의 합의를 발표했다고 해요. 네. 제대로 살펴보진 못했는데 이전 회담들은 주로 대통령과 만나고 나오면은 끝이 안 좋았어요. 네네. 합의문도 거의 없었고 네. 그런데 비해서는 조금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되는데요. 제가 얼핏 보니까 좀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습기 문제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네. 협의체 구성할 단계가 아니거든요. 네. 바로 청문회 열고 아하. 특별법 만들어서 대책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물질 행진곡 문제도 이거 뭐 너무나 당연한 문제적인데 이게 마치 뭐 야당에 대한 선물로 표현되는 네. 좀 문제 아닌가 그런 네.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래도 뭐 이전에 이 여야 만남에 비해서는 끝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끝에 이제 합의문이 나왔어요. 네. 좀 이 총선 이후에 국회와 소통하고자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좀 변화됐다고 평가하십니까? 일단 정례화를 약속한 것에서 보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네. 안 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네. 지금은 뭐 총선에서 국민들이 서로 정당 간에 또 그 협의를 하지 않으면 설득하지 않으면 어떤 정파도 그 주도할 수 없게 만들어 놨잖아요. 네. 대통령께서 진짜 국정을 그 저 성과를 만들려면은 그러면 뭐 당연히 그 야당들하고 협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지금 그 국민들이 그 만들어 놓은 거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만나주겠다 이런 수준을 넘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고 또 야당의 정당한 그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총선 끝난 직후에 그 언론인들과의 그 간담회 때는 이번 총선 민심을 정권 심판이 아닌 국회 심판으로 네, 오독하셨었어요. 네. 네, 그런데 늦게나마 국회와 소통하려는 자세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이제 네.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보여주기 행보에 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이전에 하시던 대로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되면 또 준엄한 국민의 그 심평가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 뭐 청와대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현안에 대한 입장들이 정의당에도 또 많이 있으실 텐데요. 최근에 심 대표님께서 19대 국회 버킷리스트 발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선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이제 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그 정례화한 것에 대해서 네네, 분기마다 네. 예, 예.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과 야당 지도자가 만나는 거는 다른 선진 민주 정치에 다른 선진국의 민주 정치에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풍경이거든요. 네, 네. 그게 대통령의 주된 업무고 야당이 아니라 대통령을 위한 것이죠. 야당 대표를 만나 주는 걸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아하. 받아들여지는 우리 정치 풍토가 매우 아쉽다. 네, 네. 그리고 회담 정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담에 실질적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거는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야당 대표들의 몫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그냥 의례적인 건의 전달하고 대통령 말씀만 듣고 오는 회담이라면 큰 의미가 없고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몇 가지 그 시급한 그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 좀 똑부러진 결론을 못 낸 게 좀 아쉽고 네. 그래서 이게 뭐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협치를 그 연출한 그런 느낌도 있다. 아.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심 대표님이 좀 강조하고 싶으신 19대 국회 버킷리스트 어떤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우선 이제 19대 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 대표적인 그 참사가 두 건이 있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큰 트라우마를 줬는데 그게 하나가 세월호 문제고 네. 또 하나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기 살균제 피해 문제거든요. 이 시작은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두 가지 그 큰 그 참사 대형 참사에 대해서는 네. 책임 있게 그 19대 국회가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청문회 개최 이거 19대 국회에서 당장 하자 이런 얘기고요. 네. 청문회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아.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 국민들 지금 5년 7년씩 지금 기다리고 고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한시가 바쁩니다. 네. 빨리 특별법을 만들라는 거고요. 이제 세월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 특별법 시안을 개정을 해서 네. 정말 그 세월호 전후가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된다고 약속했던 네. 그 약속이 이행이 돼야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좀 그 지나친 역주행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또 한일 위안부의 굴욕적인 합의, 또 테러방지법 입법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원위치시켜야 된다 하는 것을 야3당이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어제. 지금 논란이 많은 이제 이슈니까 가습기 살균제 문제 말이에요. 네, 대표님. 네. 지금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 정부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중요한데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면 이게 논의가 되겠는가 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해져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여야정 협의체에 구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지금 여야정 협의체 구성할 단계가 아니죠. 네. 이미 지난 19대 국회 내내 저를 비롯한 의원들이 제기를 해왔고 그것을 일관되게 반대하고 또 축소하고 은폐해왔던 게 정부하고 새누리당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 당사자 중에 하나가 제1의 당사자가 정부라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는 빨리 청문회를 열어야 돼요. 지금 새누리당에서 청문회 동의하지만은 검찰 수사에 혼선이 있으니까 유예하자. 그거는 책임 회피용 네. 발언입니다.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사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검찰의 정확한 수사를 위해서도 빨리 청문회를 통해서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어떤 전모와 또 정부 기업들의 책임을 국회가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심 대표님 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환노위 소속이시잖아요. 네. 저희도 그제 환경부와 전화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자, 환경부 지금 어떤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 세월호와 같다고 표현한 것은 이제 사망자가 많기 때문만 아니거든요. 네. 우선 기업이 생명보다 이윤을 먼저 앞세웠다는 거. 네. 그리고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을 직무유기하고. 또 그 피해를 축소하고 또 은폐시키면서 피해를 더 키워왔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세월호와 판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난 수요일 날 현안 보고하는 자리에서조차 네. 장관이 국가 책임은 통감하지만 사과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생산자 소비자 간의 문제인데 그 왜 정부에게 사과해야 하냐. 이거 13년도에 우리가 책임 물었을 때하고 뭐 별반 다른 태도가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설사 책임이 없더라도 피해자들을 네. 지원하고 격려해야 되는 게 국가의 역할인데 정부의 직무유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사과 한마디 안 하는 정부라면 네. 진짜 국가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네. 물론 그렇죠. 환경부뿐만 아니라 환경부 또 보건복지부 산자부 여러 부처가 다 관련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정부에서 이제 등급을 1, 2, 3, 4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폐 질환 중심으로 했는데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는 보도들을 보면 폐 이외의 장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또 결과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런 문제들도 정부가 좀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태도와 대책을 바꿔야 된다고 보세요? 그 2011년부터 저희가 그 제기를 했던 거죠. 네네. 왜냐하면은 우선 그 PHMG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 증상을 폐 손상, 폐 섬유화에만 한정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은 그 피해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적 조사를 해서 다양한 증상들로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은 네. 또 2014년에는 환경부서나 그 과학원 환경과학원에서도 그런 근거를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내몰라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4월 말에 구체적으로 3, 4등급 피해자들의 진료 기록을 받아서 분석한 결과를 들이밀었어요. 네. 그래서 3, 4등급도 1, 2등급 못지않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피해 증상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등급 폐지하고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된다는 제기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PHMG, PGH만 네네.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네. CMIT나 MIT를
그 사용한 업체들도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이 CMIT, MIT도 흡입 독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가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침묵했다는 것은 곧 은폐했다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네. 축소 은폐라는 표현을 쓰셨군요. 네네. 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회동 뒤에 기자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요. 네. 이 세월호 특별법, 이 네. 특위의 기간 연장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개정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의 입장은 자, 그거 하면 세금도 들어가고 여론도 찬반이 존재한다. 국회에서 네. 잘 협의해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심 대표님이나 정의당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아, 세월호 특별법 그건 네. 지금 여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 세월호 특별법 이제 세월호 사태에서 드러난 부실한 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하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동안에 계속 그 협조가 안 되고 예산도 삭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비협조와 방해로 맡은 임무도 마치지 못한 채 지금 종료될 위기에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5월 임시국회 안에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선체인양 등 특조위 권한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돼야죠. 네. 그건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많은 국민이 사망하고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네. 또 우리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준 그런 사건을 두고 대통령이 지금 돈을 운운하실 그런 상황이냐. 알겠습니다. 대단히 좀 섭섭한 말씀이에요.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설의 눈이었습니다. 설의 눈.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어우, 정말 재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그 내가 진작 현대 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 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건강한 젖소에서 좋은 우유가 나옵니다. 서울 우유에서 시작합니다. 체세포 수까지 1등급인 우유. 서울우유 나 100% 좋은 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나옵니다. 두 개의 1등급 나 100%를 확인하세요. 롯데가 만든 보일러. 정말? 참 좋은 가스 보일러. 우와. 30년 기술이니까 역시 믿을 수 있는 가스 보일러. 써본 사람들이 추천하는 롯데 가스 보일러. 롯데 가스 보일러.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에? 이제 일정 변경해서 네 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갓!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아우, 또 속이 쓰리네. 속 쓰리면 카베징. 아, 또 더부룩하네. 소화불량에도 카베진이지. 아, 속쓰림과 소화불량의 원인은 약해진 위점막. 양배추 유래 성분 MMSC가 위를 건강하게, 속을 편안하게. 카베진 하나로 해결하세요. 위를 위해 하루 세 번 카베진 코아 S. 5월에는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지금 티월드에서는 터닝맥카드 전부 시리즈 방탄소년단 팬사인회 울트라 코리아 티켓에 가족 캠핑 기회까지 가족 모두에게 폼나는 혜택이 당탕. 지금 티월드로 폼나들이 오세요. 생활 플랫폼 SK텔레콤 5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2부 여기까지입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